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재 더빙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요리니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라 갈비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Here we go. 자, 그럼 흐르는 물에 갈비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쫙 빼주세요. 갈비를 세븐스타 사이다에 한 30-40분 정도 담가서 빗물을 빼주시고, 세븐스타 사이다가 없다 또는 뭐 사러 가기 귀찮다 그러면 뭐 그 있잖아, 슈거 이용하기 힘드네. 설탕을 한 두세 스푼 넣고 담가줘 있어. 대신 설탕을 넣으면 맛이 조금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씻어서 물기를 또 빼주세요. 대파와 홍고추를 팍팍 썰고 싸가, 양파, 배를 하나씩 갈기 쉽게 잘라주세요. 믹서기에 썰은 사과, 양파, 배를 넣고 추가로 마늘과 생강을 넣고 갈아주세요. 다 갈고 나면 탕약 짜듯이 보자기에 넣고 액기스만 쫙 내려주세요. 이유는 건더기가 있으면 잘 눌러붙고 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봅시다. 양 쪼기 위에 간장, 맛있는 술, 매실, 후추를 넣어져 있어. 간은 알아서들 입에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적당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한 갈비를 양념에 재워두고 썰어둔 대파와 홍고추를 넣어져 있어. 다음 뚜껑을 덮고 양념이 고루 배게 하기 위해서 12시간 이상 냉장고에 성숙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니, 숙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메! 어쩌스까이! 눈떠보니 벌써 12시간 지나버렸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숙성된 갈비를 구워봅시다. 갈비를 넣고 타지 않도록 국물을 넣습니다.
갈비 양념이 쫙 스며들 때까지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옆으로 구르고 쫙 구워주시라 예. 예, 윤기 봐라. 쫄쫄쫄. 이깔 찌기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아직 안 먹었어. 몸에 간이 겁나게 잘 뺀 것 같습니다, 요리인 여러분. 자자, 빨리 먹읍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